주머니를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세모, 펴서 반대쪽 세모, 펴서 이거를 뒤집어줍니다. 뒤집어서 네모, 펴서 다시 네모, 양쪽을 잡고 그리고 이쪽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은 여러 장 있습니다. 이쪽을 밑으로 놓고 이렇게 세모로 접어줍니다. 종이학 접듯이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뒤집어서 여기까지는 종이학 접는 거랑 똑같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쪽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펴서 이 정도 뒤집어서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아래 뾰족한 부분을 위로 접어서 올려줍니다. 이쪽도 이쪽도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로 뾰족한 부분을 접어서 넣어주겠습니다. 바구니가 완성됐습니다. 좋아요, 꾹! 꾹 눌러주세요.